자, 그래프. 저번에 했던 그래프. 자, 오늘 마무리하고, 마무리할 건데, 오늘 하는 게 이제 완전히 다 이해가 된다 싶은 사람은 유튜브 들어가면 저 다른 반에서 했던 그래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오늘 수업 다 했다. 그 그래프를 참고하면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놨다, 거기는. 그래서 오늘 하는 게 다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그거 하고, 오늘 하는 것만 해도 다 충분한데, 그거보다 참고로 더 하고 싶은 사람은 그것도 보면 좋다. 일부러 안 봐도 된다. 오늘 것만 하면 다 충분해. 자,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자, 복습 조금 하고 갈게. 자, 그래프는 y는 x 빼기 1, x 빼기 1번. 자, 2번은 y는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요거 2번. 3번 y는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 자, 1번, 2번, 3번 그래프를 빨리 그려가지고 찍어서 카톡으로 빨리 날려봐봐. 이거 전 시간에 했던 거네, 이제. 빨리 그려봐. 이거 시간 걸리는 거 아니잖아. 단톡에 있지 말고 카톡에 있는 거는 단톡에 넣지 말고 개별로 넣어라. 도움 됐고. 예정이 됐고. 완성이 됐고. 창우. 창우 하다가 모르겠거든,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고 많아. 창호야, 이거는 지금 이게 다 인수분해 돼 있지. 이게 인수분해 돼 있잖아. 인수분해 되면 봐. 항상 이거 생각해야지. 요거 0 되는 x 값이 여기서 뭐야? 1, 2, 3. 그
그렇게 만나는 게 1, 2, 3, 세 군데만 만나야 돼. 이미 뭐 네 군데 만나고 있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있을 적에, 자,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된다, 이제 이게 플러스가 되면, 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X축하고 세 군데에서 만나요. 3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돼. 요게 1, 2, 3. 이렇게 돼. 요거 네 군데에서 만나지. 1, 2, 3, 4. 요게 1이고, 요게 2고, 3이고, 4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4에서 만나고, 3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고. 두 군데서 만나지. 1하고 2에서 만나네. 오른쪽 위에서. 2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고. 요건 알겠지? 어, 이거는 네. 쉽다, 그지? 일단은 요게 돼야 돼, 일단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룰 게, 우리가 다룰 게 지금 3차잖아, 3차. 우리가 지금 다룰 게 이제 3차식이야. 자, 3차식이 하나 있어. 이 3차식은, 이 3차식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야 돼, 미분. 미분한다. f'x. 자, f'x는 그럼 몇 차일까? 2차겠지, 2차. 마이크 다 틀어. 네. 왜? 네? 마이크 다 틀어, 빨리. 마이크 끄지 마, 지금부터. 현승이 마이크 틀어. 창욱 마이크 틀어라니까. 어, 마이크 끄지 마, 지금부터. 그래가, 대답을 해, 대답을. 그래, 쌤이 진행을 바빠가지. fx가 3차식이니까 f'은 몇 차야? 2차요. 어, f'이 2차가 돼야 되잖아. 그럼 그 2차식은, 쌤을 인수분해 할게, 2차식을. 그럼 그 2차식이 요렇게 인수분해 될 수가 있지. 2차식을 인수분해 하면.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넌 0이 되는 x 값이 두 개 나온다. 이 말과 같은 말이야. 그지? 즉, 방정식으로 보자면, y가 0이 되는 그 방정식으로 보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야. 맞지? 요렇게 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런 뜻이야. 그럼 또 근이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f'x는 f'x는 이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중근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중근이 나와버리면 인수분해해버리면 요렇게 되는 거야. 중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중근이 나오면 인수분해 했을 적에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자, 또 어떤 식이 나올 수 있냐면 허근을 갖는 경우. 허근을 갖는 경우.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 서로 봐라. 우리 2차 방정식 푼다 생각해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거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거나 이거 말고는 없잖아. 그거를 구분하는 게 뭐냐면 판별식인 거예요. 판별식. 판별식이 0이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이 말입니다. 이해됐나? 자, 그러면 이제 요 f'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지금부터 인수분해된 그래프 그리는 거는 우리가 다 배웠지. 인수분해된 그래프 그리는 거는 다 배웠잖아. 그러면 x-1, x-1이니까 1, 2가 되면서 요게 f'x다 이런 뜻이야. 1, 2가 되면서 요게 f'x다 이 말이야. 됐나? 그 다음 이제 이 도함수는 뭘 보는 거냐면 도함수는 이 도함수는 부호를 보는 거야. 부호. 도함수는 부호만 보면 돼.
도함수는 이 값이 뭐 100이다, 마이너스 1000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호가 뭐다 하는 것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호가 뭐다 하는 것만. 부호가 양수인지, 부호가 음수인지, 그것만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양수가 되는 부분이에요. F'. 요 빨간 값은, 예를 들어서, 요때 y 값은 양수, 요때 y 값은 양수, 요때도 y 값은 양수, 요것도 y 값은 양수. y가 양수가 되는 범위가 바로 요 빨간 그래프야. 그럼 x가 얼마일 때 도함수가 양수가 되느냐 하면, 1보다 작거나 2보다 클 때야. 1보다 작거나 2보다 클때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잖아. 그래서 그 경계가 뭐냐면, 1과 2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1과 2가. 요게 x는 1이고, 요건 x는 2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도함수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도함수 그래프를 해석하고 있다. 그럼 1보다 작은, 즉, 왼쪽에서는 요 빨간 부분, 즉, 양수란 말이에요, 양수.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양수가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전가를 해야 돼. 도함수가 양수가 되는 구간이 바로 전가하는 구간입니다. 그럼 1부터 2까지에서는 감소를 해야 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야 돼. 1부터 2까지는 음수니까. 요 구간 y 값들이 봐. 다 음수가 돼 있잖아. 음수. 그래서 x가 1부터 2일 때는 y가 다 음수가 되는 거야. 즉, f'이 음수가 되는 거야. f'이 음수가 되면 이게 감소한다는 뜻이 되잖아. 그럼 2까지는 감소했지. 다시 2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 또 증가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네. 또 이게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 자, 앞으로 요거를 확실히 연습해야 돼. f'x가 x-1, x-2 이렇게 돼서 그러면 요렇게 되는데 요게 1, 2네. 그럼 이게 양수야, 양수. 그럼 1까지는 뭐 해야 돼? 증가. 1부터 2까지는 감소. 2부터는 다시 증가해서 정감이 바뀌는 지점이 요 1하고 2에서 요렇게 바뀐다. 요렇게 그리는 거야. 앞으로 요렇게. 자, 여기서. 자, 도함수는 지금 쌤이 x축을 그렸지. 도함수는 x축을 그려서. 근데 이 fx 그래프는 x축도 없고, y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지? fx는 앞으로 그렇게 그릴 거야. x축도 없고, y축도 없고. 물론 저 뒤에 가서 활용해서 x, y축을 다 그려야 될 때가 있어. 있는데 대부분은 x축, y축 이 값은 필요가 없는 거야. x축이랑 y축 이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요까지만 그려주면 돼. 요까지 됐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식이 나올 때 우리가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는 거 설명한 거다. 요렇게 될때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거 설명한 거다.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 그래프는? 두 번째 그래프는 두 번째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제곱이니까 액수 접하는 이런 그래프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 어디서 x가 1일 때 맞나? x가 1일 때 접하는 그래프. 그럼 이거는 봐. 다 양수잖아, 봐. 다 양수네.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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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양수, 양수, 양수. 음수가 없지. 감소하는 게 없어. 감소하는 게 없다는 말은 계속 증가하는 거야, 이 그래프는. 자, 1까지도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1에서 또 이렇게 또 계속 증가하는 거야. 이게 fx 그래프가 되는 거야. 도함수가 이렇게 나타나. 지금 그래프를 쌤이 뭐 보고 그린 거야? 그래프를 보고 그린 거다. 그냥 막 그린 게 아니고, 그래프를 보고, 이 도함수 그래프를 보고,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fx의 그래프를 그렸다. 됐지? 자, 이때, 요 표현을 알아두자. 우리 요 값이 바로 1이란 거야, 1. 요 값이 2라는 거야, 0이 되는 거. 뭐가 0이 되는 거야? 요거 0이 되는 거야. 도함수가 0이 되는 거야. 도함수 f'이 0이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야. 같은 말이지. 그럼 이거는 1일 때 0이잖아. 아, 잠시 이렇게 0은 되는 거야, 0은. 그런데 그 값이 x가 1일 때라는 거야. 이해되나?
자, 요런 표현을 요렇게 해주는 거는 접선을 껐을 적에 기울기가 0이 되면 옆으로 이렇게 줄을 요렇게 꺼줄 거야, 앞으로. 요렇게 옆으로 꺼져 있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그게 이제 2번 그래프. 자, 3번 그래프는 봐. 이 그래프를 그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게 뭔데? 무조건 양수만 되는 거야. 0도 안 되고. 그거를 잘 이해를 해. 세 번째 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가 같이 이렇게 흑은을 갖는 그래프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X축하고 안 맞는단 말이야. 교점이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흑은이지. X축하고의 교점이 없다는 뜻이야. 접하는 거는 X축하고의 교점이 한 개란 뜻이야. 이해됨? 네. 이제는 다 양수네, 이거는 다 양수. 맞네. 다 양수네, 이 F'이. 그럼 F'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래프가 계속 증감하는 거야. 계속 증감. 똑같네. 똑같네. 자, 똑같은데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면 왼쪽 그래프는 이런 게 하나 생겨, 순간적으로. 근데 오른쪽에는 그것도 없는 거야. 하지만 이두 개는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 거의 똑같은 거예요. 됐죠? 이제 봐라. 어떤 삼상수도 이제 그래프 다 그릴 수 있는 거야. 어떤 삼상수. 자, 그러면 이해가 다 됐는지 쌤이 확인할게. 자, 첫 번째 서는 게 1번 그래프라는 뜻이 아니고 쌤이 이세 개를 순서 없이 식세 개를 쓸 거야. 식을. 식을 세 개를 쓰는데, 이거는 갑자기 어디서 썼는데, 이 갑자기 F'이 어디서 나타났어? F라는 식이 있는데, 이제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야. 그때 그 과정을 지금 생략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또 마찬가지로, 미분을 했을 때의 식을 바로 적어줄게. 원래는 너가 미분하고, 인수분해 너가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쌤이 미분한 식만 적어줄게. 그러면, 그세 개가 요세개 중에 한 개씩이야. 그러면 그 식을 세 개를 쌤이 적는다. F'X를 알아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요게 1번. F' 이렇게 생겼어. 자, 2번. F'X를 구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3번. F'X를 구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다. 자, 요세 개를 도함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를 빨리 한번 풀어봐봐. 풀어서 그래프로 깨끗하게 그린 다음에 쌤한테 전송. 프라임이 이렇게 되면 원래는 fx식이 있었겠지. 그 있었는 식을 미분한 식을 적어준 거예요. 쌤이 미분만 해서 적어줬다 이렇게 생각해. 창호 이거 보낸가 이제? 이 보냈나? 아니요. 이거 아까 보냈.
동해 사진 찍을 때 요래 찍지 말고 옆으로 방향은 옆으로 틀어가야 선생님 안 그러면 이러면 계속 회전을 계속 시켜야 돼. 동호야, 2번에는 1, 3위가 마이너스 1, 3위야. 니 인수분해도 똑바로 못 하나? 네, 재미 쪼었어.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이제? 그리고 3이 왜 왼쪽에 있고, 2번 그림에서 3이 왜 왼쪽에 있고, 1이 왜 오른쪽에 있어? 왜 그럴 거야? 자다 깨가지고. 뭐? 자다 깨서. 자다 깨서 빨리 2번 세로 해가 다시 붙여. 1, 3번은 맞고. 유진이 잘했어. 창호하고 현승이 만원 빨리 한번 해보고. 오케이. 동호, 오케이. 야, 현성이 됐고. 창호가 되면 끝이네. 창호 빨리. 창호가 이게 매일 꽂히다. 니 자꾸 마이크 끌래. 창호, 마이크 왜 잡고 있는데? 네? 마이크를 왜 잡고? 끄지 말라고. 창호는 이거 잘 이해 못하고 있다, 지금. 창호. 이해 잘 못하고 있는 거 맞지? 아닌데요? 요식이 봐. x-3, x+,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그지? 그럼 도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1하고 3이잖아. 그럼 요 구간이 증가하는 구간이지, 양수니까. 요게 감소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3 있지, 3. 자, 이 마이너스보다 왼쪽에서는 빨간색이니까 증가해야 돼, 이렇게 증가.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3까지는 감소야. 3까지는 계속 감소야. 3까지 3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그 다음에 3이 되면서 다시 증가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fx 그래프야. 이 부분 봐. 이상하게 해놨잖아. 이 부분. 아. 이해되나? 상우, 이거 그래프는 참 이해 못하더라. 저번 시간부터 보니까. 이거, 요 부분 이해됐나? 네. 니는 봐. 계속 안 내려갔잖아. 그지? 안 내려가고 3 되기 전에 벌써 올라가 버리잖아. 3까지는 계속 감소만 해야 돼. 이해됐지? 네. 그래서 이세 개만 그릴 수 있으면 3차는 끝이야. 알겠지? 자, 한번더 복습. 자, 복습이 아니고 정리. 자,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된다 했지? 그 2차식을 인수분해를 딱 해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x 빼기 1, x 빼기 이렇게 생겼어. 3차식을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되어버렸어. 3차식을 인수분해했더니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이런 식이 됐어.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말이잖아. 여기 1, 2고. 그럼 1까지, 2까지를 기준으로 볼때 1까지는 양수니까 증가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이거는 계속 크기마저 이렇게 계속 되는데 0이 되는 요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 앞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요 2차식 있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 절대만 돼. 요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는 판별식이 0이 될 때랑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랑 그럴 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 이게 핵심이야. 3차식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조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려지느냐 하면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져. 2차식의 판별식이 0이 되면 0 되는 게 하나 생기는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계속 증가만.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세 개. 됐지? 이렇게 되는 조건을 구하시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네. 이렇게 되는 조건을 구하시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네. 계속 묻는 게 그거야. 나중에. 실제 시험 문제에서 묻는 게 판별식이 0보다 크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나 이걸 묻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큰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항상 물어볼 거예요. 됐지? 이게 3차야. 3차. 그 3차는 자 요것만 딱 이해하고 있으면 돼. 금방 했던 요것만. 그러면 대부분 다 문제가 해결이 돼. 대부분 문제가 다 해결이 돼.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이제 한 7, 80%는 이 3차예요, 3차. 수트에서 7, 80%는 이 3차를 다룬다 생각하면 되고, 이제 또 나머지 2, 30% 정도가 이제 한 30%도 안 돼, 한 20% 정도 돼요. 그런 정도로 약한 강도로 이제 4차식을 다뤄줘야 돼요, 4차식. 그럼 3차식은 미분하면 2차식이라 했지. 그 2차식이 생길 수 있는 모양, 요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 요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거 말고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 판별식, 0보다 클 때, 완전제곱 0이 될 때, 0보다 작을 때. 이거는 기억하기도 쉬워, 이거는. 왜냐하면 2차 함수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벌써 많이 해봤던 거잖아. 이거는 이해하기도 쉬워. 알겠지? 이거는 이해하기도 쉬워. 그러면, 자, 이제 몇 차식을 보느냐 하면, 이제 4차식을 볼 거야, 4차식. 자, 지금부터 4차식 본다. 자, 4차식은 미분을 하면 3차가 되겠지. 4차식은 미분을 하면 3차야. 자, 그럼 미분한다. F 프라임 X는, 자, 3차식이야, 3차식. 자, 3차식을 쌤이 인수분해 해봤더니,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3차식을 인수분해 해봤더니, 요렇게 이쁘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또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3차식을 인수분해했더니 f'x가 x-1 곱하기 x-2의 제곱 이렇게 되더라. 3차식을 인수분해했더니 4차식을 인수분해 이렇게 생긴 4차식. 그건 이세 개가 다 다를 필요는 없고 어느 두 개가 같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느 두 개가 같게 될 수도 있더라. 또 3차식을 인수분해해봤더니 세 근이 몽땅 갖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 그냥 상상을 해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맞지? 근이 세 개가 다 다를 수도 있고, 두 개는 같은데 한 개가 다를 수도 있고, 세 개가 몽땅 갖게 될 수도 있고. 자, 또한 가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x-1 곱하기 요 식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식. 즉, 여기서는 흑은 두 개하고 실근을 한 개가 1이라는 실근 한 개하고 흑은 두 개를 갖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이제 나올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뭘잘 정리해 두느냐면 3차식을 인수분해하면 뭐가 있다라는 거. 아까 세 종류 그 식을 잘 이해를 해야 돼. 4차식을 미분하면 뭐가 있더라. 요런 모양의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 자꾸 정리를 해. 외워. 원래는 외우는 거 아닌데 외우고 있으면 좋단 말이야. 됐나? 자, 4차식을 인수분해해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눈 감고 잘 생각해봐. 4차식을 미분하면 3차식인데,
그 3차식이 될수 있는 종류, 나올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3개로 인수분해해서 근이 3개 나오는 거. 두 번째는 그 어느 두 개가 근이 같아서 하나는 중근의 형태가 되는 거. 또세 번째는 몽땅 3개가 다 갖게 되는 거. 자, 네 번째는 한 근을 갖고 나머지에서는 허근이 나오는 거야. 실근이 안 생기고. 이거 말고는 없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식을 자꾸 이네 가지를 자꾸 써보라고. 내가 미분을 하면 나올 수 있는 식을 자꾸 써보라고. 그래서 아까 3차식에서 나올 수 있는 그세 가지 형태, 4차식에서 나올 수 있는 네 가지 형태. 외우기 쉽잖아. 그냥 근이 세 개짜리, 두 개짜리, 한 개짜리.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였잖아. 그렇게 해서 이 식이 만들어지면 좋아. 머릿속에 자기 혼자서 이 식을 자꾸 이렇게 쓸수 있으면 좋아. 그럼 이제 F 프라임을 보고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먼저 F 프라임을 그릴 거야. F 프라임. 오늘은 계속 그래프만 다. F 프라임을 그릴 때는 X축이 없으면 안 된다 했지. 왜냐하면 도함수는 창고 도함수는 아까 뭘 보는 거라 했노? 네? 도함수는 항상 뭘 보는 거라 했노? 그래프. 도함수는 부호만 보면 돼.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함수는 부호만 딱 처리한다. 아, 도함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거 구분하는 거잖아. 그럼 양수인지 음수인지 X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그거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X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X축보다 위에 있는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지 그거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안 돼. X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요 그래프는 이제 그리는 거 배웠잖아. 3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는 요런 그래프. 됐지? 요런 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돼. 자, 이 그래프도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굳이 못 그려도 관계없어. 요 그래프만 그릴 수가 있어. 그럼 이런 그래프까지 선생님 다 그려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반에서 했던 거, 저 유튜브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검색해가 오늘 날짜로 올려놓은 거니까 거기 보면 이제 요런 그래프도 그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알면 좋은데 너거는 지금 최소화로 선생님 해주는 거야. 요 그래프만 알면 다풀수 있도록 해줄게. 요게 1이고, 요게 2이고, 요게 3이야. 맞지? 그러면 도함수는 부호 보는 거니까 어디가 양수인지 어디가 음수인지 찾아내야 되지. 이게 양수가 되는 거야. 이게 양수. 동호 또 어디냐면 요게 양수. 창우야, 이게 파란색이 양수라는 거 이해되나? 네. 요거를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래프를 보고. 요렇게 생긴 식은.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이거는. 하지만 요 식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제일 멋있는 식이다. 그지? 요 식은 양수, 음수가 저렇게 초록색 부분이 양수고 빨간색 부분이 음수다는 요게 돼야 되고. 그러면 요 경계대는 1하고 2하고 3을 경계로. 1하고 2하고 요 3을 경계로 해서 자, 빨간 그래프 쪽은 감소하는 거다. 요거는 감소하는 거야. 증가하잖아요. 아니, 부호 보는 거라 했잖아. 도함수는. F'X는 양인지 음인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 보는 거 아니라 했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것만 보면 돼. 그럼 1, 0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작을 때는 음수잖아, 음수. 그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와야 돼. 1까지는. 1부터 어떻게 해야 돼? 양수잖아, 양수. 1부터 2까지는. 그럼 1부터 2까지는 계속, 2가 될 때까지는 계속 점감해야 돼. 2가 될 때까지, 2, 요게 2니까. 요까지는 그래프가 오른쪽이 쭉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2를 지나면서 어떻게 돼? 또 음수가 됐지,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럼 2를 지나면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3이 되니까 또 양수가 돼버렸네. 그럼 3부터는 다시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fx의 그래프거든. 됐지? 그래서 4차식을 미분하면 3차식이 되는데 그 3차식이 0 되는 게 3개 나오는 이런 식이 됐어. 0이 되는 값이 3개가 되는. 이런 식이 될 때는 자, 지금과 같이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창우 이해됐나? 창우 이거 그릴 수 있겠나? 네. 잠깐만, 창우, 아이고야.
자, 창호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테스트 하나 하자. 자, 잘 보고 해야 돼. 쌤이 약간 함정을 파놓을 거야. fx를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되더라. 자, 이렇게 되면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가, 어디까지는 증가, 어디까지는 감소되는 그 경계를 잘 이야기를 해야 돼. 그리고 그래프를 빨리 그려봐. 자, 그리고 다 그린 사람은 빨리 전송. 2분까지 쌤이 다 해놨는데, 이래 시간 오래 걸렸는데, 2분을 쌤이 다 해줬잖아. 자, 데니스분해까지 다 해줬잖아. 그리고 저 월요일 날 학교 가면 이제 성적 나오잖아, 그제? 성적 나오면 수번, 수투 성적 상세하게 적어가 쌤한테 다 전송해라. 모네토가 안 하고 하지 말고 모네토 괜찮으니까 성적 나온 그대로 해가 수번 어떻게 됐고 수투 어떻게 됐고 해가 쌤한테 카톡으로 개별로 좀 넣어줘. 알았지? 네. 유정이는 확실히 이해했다. 그래, 이렇게 이제 확실히 이해됐으면 그다음부터는 할 것도 없어, 이제. 그게 끝이야. 우리 창호가 문제다. 동호 이래 하지 말고, F'을 딱 그려놓고, F'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를 보고 가라 했잖아. 그 다음에 니는 부호도 안 보네. 부호 잘 보고. 잘 봐. 앞에 마이너스 왜 붙여놨을까? 쌤이 약간 함정을 연다 했잖아. 현성이 마찬가지. 니 부호 왜안 보는데, 부호. 부호가 음수잖아, 음수. 최고창이. 최고창이 음수면 무조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오른쪽 끝이 이렇게 내려가도록 그려줘야 돼.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미리 출발 여기서 하라 했잖아. 이런 식으로. 창호야, 그리고 X하고 항상 만나는 점 찍을 때는 거기에 숫자를 적어줘. 마이너스 3, 1, 0, 이렇게. 네.
참 언제 이해했다. 빨리 두명 빨리 풀로 빨리 붙여. 동화 잠들겠나? 이게 뭐하노 지금? F'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보고 밑에 FX의 그래프를 그리라니까. 그 위에는 F'프라임 먼저 그려져 있고 그 바로 그림 밑에다가 FX의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그리라고. 아, 현성이도 이제 이해됐고. 혼수 상태 동호 먼저 해결하면 됩니다. 자판 치는 건 누구? 키보드 지금 치고 있는 사람 누구? 키보드 누구야? 이것들이 얼굴이 안 보인다고 대답을 안 해. 키보드 누구야? 빨리 대답해봐. 누구하고 카톡하고 있어? 동무야. 이 위에 게 F프라임 맞지? 동무 여기 봐. 요 그래프는 그래 맞게 그려놨어. 항상 오른쪽이 밑에서 출발해야 돼.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거는 F프라임 그래프야. FX가 아니고. 그럼 요게 마이너스 3이고, 요게 0이고, 요게 1이고, 요렇게 생겼잖아. 그럼 F'은 뭐만 보는 거라고? 부호를 보는 거예요, 부호.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인지 아래쪽에 있는. 이게 X축보다 위에 있잖아. 이게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이 빨간 범위에서는 그래프가 증가하는 거예요. 빨간 범위에서는 그래프가 증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증가하는 거예요. 양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증가해야 돼. 증가해야 돼. 증가, 증가, 3까지. 그다음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는 감소해야 돼. 계속 내려가야 돼. 중간에 올라가면 안 돼. 계속 내려가야 돼. 0까지는 내려가긴 해야 돼. 0부터 1까지는 양수지 또. 1이 될 때까지는 계속 올라만 가야 돼. 중간에 꺾어지면 안 돼. 계속 올라가야 돼. 다시 1부터는 또 음수잖아. 1부터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서 요게 마이너스 3일 때, 요게 0일 때, 1일 때의 요 그래프가 fx다. 그래서 fx를 그리라면 요렇게 그리는 거야. 이랬나? 니 지금 근데 그 경계가 어딘지 봐라. 그게 뭐 구분도 안 되게 해놨잖아. 너무 이해되나? 진짜가 네. 좋다. 동우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문제 내보지. 다들 이제 안 틀리더래. 자, F'X를 그렸더니 X-1, X-2, X-3. 선생님, 하나 더 적어버렸다. 더 적어도 똑같아, 더 적어도. 더 적었다, 이거. 4차인데 더 어려운 게 아니고 똑같아. 자, 빨리 그려가지고 빨리 하나씩 보내봐. 이거를 보내는데 푸는 시간은 30초도 안 걸려. 금방 풀잖아.
제일 처음에 f 프라임을 먼저 그리고 그 그래프를 보고 fx 그린 거랬다. 현성이는 확실히 이해됐다. 현성이는 확실히 이해됐다. 아, 유생이도 확실히 이해됐다. 이래 애매하게 적지 말고. 아, 예, 그러니까. 아, 이제 동호 이해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증가하는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감소하는 거, 이거를 똑바로 표현해야 돼. 그 다음 한 사람 누구? 다 있나? 어, 창호도 됐다. 네명다 있는 거 맞지? 대답해라.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마스터 한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는. 맞지?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해주면 돼. 3차를 미분해서 2차식일 때. 4차를 미분해서 3차식일 때. 똑같은 그런 방법. 그런 건다 끝났다. 이제 무슨 식이 나올 수 있냐면, 근이 서로 다른 게 이렇게 세 개가 되니까, 어느 하나는 같을 수 있는 이런 경우 해볼게. 됐지? 자, 요거는 그래프도 그릴 필요도 없어. 그래프도 그릴 필요도 없이, 이론만 잘 이해하면 돼, 이론만. 이 제곱이네, 제곱. 제곱이네.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이쪽에 선생님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 하나 적을게. 뭐3 이렇게 숫자 하나 적을게. 곱하기 이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곱하기, 자, 여기 숫자 적는다. 요 숫자가 양수면 이것도 양수지. 이 숫자가 음수면 이것도 음수지. 이만 있으나 마나. 이건 있으나 마나, 이거. 이해되나? 도함수는 뭐 보는 거라고? 부호 보는 거야, 부호. 부호를 결정하는데 뒤에 있는 이 제곱은 아무 역할도 못 하는 거야. 없는 거하고 같아. 저렇게 제곱이 곱해져 있으면 그냥 폼으로 옆에 떡 붙어 있는 거야. 이해되나? 대답해라. 네. 상우, 대답해라. 이해됐나? 네. 이 제곱은 옆에 곱해져 있기는 곱해져 있지만, 이놈은 그거를 못하는 거야. 이 부호는 누가 결정하느냐? 항상 부호만 보는 거야, 도함수는. 이놈이 부호를 결정. 이쪽이 양수가 되면 이것도 양수. 이쪽이 음수가 되면 이것도 음수. 이놈이 부호를 결정하는 거야, 이놈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저거 없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제곱은. 어,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네, 그지? 이건 그냥 꼴랑 1차식이네, 1차식. 1차식이니까 뭐,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어. 1보다 크면 양수, 1보다 작으면 음수. 이해됨? 네. 어, 이건 1보다 크면 2 이렇게 말해. 양수잖아. 뭐, 1보다 작은 수0 이렇게 하면 음수잖아. 요 x에. 1보다 작으면 음수지. 음수라는 게 무슨 말이야?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 감소. 1보다 크면 양수지.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1일 때 그렇게 돼. 그래프 끝. 이해되나? 그럼 이거는 붙어 있기는 붙어 있잖아요. 어, 붙어 있어. 자, 요거를 감안해서 쌤이 그래프 그린다. 1까지는 이렇게 감소하는 거야, 1까지는. 맞지? 1부터는 증가야. 증가인데 2에서 잠시 요런 식으로 되는 거.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럼 요 역할은 알겠지? 여기서 순간적으로 0이 될때 우리가 저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거는 더 쉬워, 이거는. 이게 홀수잖아, 홀수. 그럼
1보다 크면 뭐야? x에 1보다 큰 수를 집어넣으면 양수. x에 1보다 작은 수를 집어넣으면 음수. 1보다 작으면 음수. 음수라면 음수, 감수해야 되네. 1보다 큰 수일 때는 양수라면 정가이지. 뭐 이런 거랬거든. 이거는 무조건 양수지. 이거는 무조건 양수잖아. 그럼 역시 요놈만 보면 되겠네. 1보다 크면 정가. 1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감수. 어? 똑같네 이거랑. 이 그래프 끝이야 이제. 3차, 4차 그래프. 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건 이제 종합할 거예요. 종합. 자, 4차식 그래프 자기가 조금 자, 요 화면 그대로 자, 잠시 둘 테니까. 4차식 그래프 요거 지금 쌤 식 지우고 새식 적을 거예요. 3차식하고 4차식하고. 4차식을 미분한 3차식, 그 식부터 조금 정리해봐. 이럴 때는 이렇고, 이럴 때는 이렇고. 어떻게 그리면 되겠다 하는 걸 정리해봐. 지금 쌤이 새로 문제 낼 거다. 됐지? 자, 이제, 쌤이 총 일곱 문제를 낼 거야. 일곱 문제를, 1번부터 7번까지 내는데, 1번부터 7번까지를 답을 한번 적어봐. 1번. 자, 미분한 식을 계속 적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볼 때는 미분 안 된 식이겠지. 그걸 미분해야 돼. 미분한 다음에 인수분해까지 해야 돼. 그 식을 적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자기가 직접 미분도 하고 인수분해도 하고 하는 그런 식을 이제 자기가 직접 처음부터 다 해줘야 돼. 그래서 쌤은 출발을 미분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네. 자, f'x가 x 빼기 1, x 빼기 2.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1번. 그 다음에 2번, f'x가 마이너스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요게 2번. 그 다음에 3번, f'x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요게 3번. 4번, f'x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요게 4번. 자, 5번, f'x가 x 플러스 1의 세제곱, 요게 5번. 자, 6번. f'x가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요게 6번. 자, 1번부터 6번까지. f'을 먼저 그려야 돼. 먼저 1, 2, 3번부터 먼저 해봐. 1, 2, 3번부터. 고래가 하나 보내줘. 1, 2, 3번부터 먼저 하고 다 된 사람은 또 뒤에 거.
현수관 이제 앞으로 제곱 같은 거는 이제 굳이 그래프 그릴 필요 없겠지. 3번 같은 거는 그지? 그래프 안 그려도 알잖아. 계속 크거나 같다는 거. 현승이 잘했어. 유정이도 마찬가지죠, 이제. 3번 같은 거는 제곱이니까 그냥 바로 그래프 안 그려봐도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앞으로 3번 같은 거는 이제 굳이 그래프 안 그려도 된다. 유정이도 잘했어. 이제 확실히 다 이해했네. 창우는 보냈나? 마이크 왜 자꾸 꺼? 마이크 끄지 말라고. 네? 마이크를 왜 자꾸 끄냐고, 끄지 말라고. 그러고 대답 딱 하면 물으면 바로 딱딱 대답해. 창우 보냈나? 아니요. 빨리 보내. 동훈이 왜 마이크 끄고 있는데? 네가 아까 타자 쳤구나. 예, 아닌데요. 근데 왜 마이크 끄고 있어? 그냥. 끄지 말고 틀어놔. 바로바로 서로 대화할 수 있게. 상호 왜 이러고. 다른 사람은 저 6, 4번, 5번, 6번 하면 된다, 그지? 4번, 5번, 6번. 창으로 빨리 1, 2, 3번 해가 보내고. 따로 보내세요. 1, 2, 3번 보내라고. 몇 번까지 했노? 6번 하고 있는데. 6번 하고 있다고. 네. 6번 하고 있거든. 6번 해가 보내고. 다른 사람 또 하는 대로 해가 이제 4, 5, 6번 하는 대로 해가 빨리 보내. 창훈아, F프라임 그래프 안 그려도 되는데, 그려놨네. 잘 그려서 그러고. 잘 그렸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보고 밑에 FX의 그래프는 4번은 틀렸어. 3번까지는 맞고. 4번은 틀렸어. 5번도 틀렸네, 5번도. 부호를 봐봐, 부호를 생각해봐, 5번도. 6번도 틀렸고, 4, 5, 6번 틀렸네. 창호 4, 5, 6번 틀렸다. 잘 생각해봐. 부호를 보는 거야, 부호. 지금 내가 풀고 있는 4번 거식이
X가 어떻게 바뀔 때 Y는 어떻게 바뀐다 하는 거 그거 보라는 거야. 확실히 이해된. 유승이는 이제 그래프 졸업. 유승이는 그래프 졸업. 그래프 먼저 졸업하면 이제 공부하기 쉬워. 동 5번 제곱이 아니고 세제곱인데. 니는 왜 제곱으로 풀어놨어? 세제곱이잖아. 동호는 5번 세로하고. 그래서 이게 뭐고? 현성이는 5번, 6번 틀렸네. 현성이는 5번, 6번 틀렸다. 그렇지. 자, 풀어줄게 봐라. 1, 2, 3번은 세명다 깔끔하게 잘했어, 다. 세명 다.
1, 2, 3번 깔끔하게 잘했고 4번이 4번부터는 봐. 그럼 참 3번은 볼 때 다들 그래프 그래서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래프는 왜 그릴까? 부호가 어떻게 변해가는 것을 보려고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변해가나 이거를 알아보려고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봐. 이거는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데. 그지? 이런 거는 앞으로 이제 그래프 안 그려도 돼. 그냥 계속 점검하는 거야. 단지 요렇게 되는 게 한번 생긴다. 그럼 요것만, 요게 그래프예요. 앞으로 요렇게 그린다. 그러면 봐. 이거 마찬가지잖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이 부호는 누가 결정한다고? 이 빨간색이 결정하는 거예요. 초록색은 있으나 많아요. 이거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는 빨간색이야.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양수고 작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이렇게 됩니다. 요게 마이너스 1이야. 자, 그거를 이제 요거까지 감안해서 해주면 1에서 잠시 그러면 마이너스 1까지는 이렇게 되다가 1에서 잠시 이렇게 됐다가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 값이 1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바로 그렇게 그려.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은 이거는 그래프 그릴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그래프도 틀리게 그렸고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이유가 없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양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게. 알겠나? 이게 그래프 끝이야. 바로 이렇게 그리면 돼. 이것도 봐. 이 식은 판별식이 0보다 작잖아.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식은 그래프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항상 양수야. 0도 안 돼. 항상 양수야. 그럼 이것만 있는 거하고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양수 해서 요 값이 마이너스이다. 요렇게 해주면 요게 그래프. 됐지? 여기는 뭐 0되고 이런 것도 안 생겨.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그래프 다 이해됐지? 됐나, 안 됐나? 네. 이것만 되면 이제는 뒤에 쉬워. 이게 안 된다는 거는 봐. 우리 중간고사 치는 범위에서. 접선은 몇 개 있어, 접선은? 세 가지 있지. 위의 점. 그 다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곡선 밖의 점에서 끈 점. 접선. 이거 세 가지를 먼저 똑바로 해놔야 돼. 그래야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 있는 그 도함수 활용 있지. 그거를 무슨, 접근을 해가 가는 거야. 이게 안 돼버리면 할게 없어. 자, 이번, 지금부터 나오는 범위에 나오는 거는, 저번 시간, 이번 시간, 두 시간 동안에 걸쳐서 시간이 많이 투자했다, 그지? 그래프야, 그래프. 이게 안 돼버리면 또 뒤에 할게 없어. 아무것도 할게 없어. 뭐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큰 거야, 이거. 훨씬 더. 그리고 별로 안 어렵잖아, 이거. 봐라, 이거 모르면 봐라, 쌤이 나중에 처음 가르쳐 줄 때 아닌데, 계속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막 쌤이 막 성질나, 이거는. 알겠지? 계속 써야 되는 거를 쌤이 그만큼 반복해서 해주는데도 모르고 있을 거야. 또 계속 이것만 계속 설명해야 돼, 이것만.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금방 이제 다 돼서 지금, 다 되고 있어, 지금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돼서 또 안 될 수가 있잖아, 그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수업했던 거 요거를 다시 딱 들춰보면 돼요. 오늘 수업했던 거를. 알겠지? 이거 모르면 나중에 혼난다 이제. 대답해. 동우하고 네. 왜 자꾸 마이크 꺼? 네. 대답해. 네. 이거 모르면 혼난다 했다. 네. 지금 다 이제 알았다 그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자 먹겠다 싶으면 오늘 했던 영상 다시 해가지고 한 번 더 복습해가 그래프를 못 그리면 뒤에 아무것도 너하고 대화할 게 없어 지금부터. 알겠지? 접선의 방정식을 모르면 너하고 대화할 게 없단 말이야. 또 그것만 해야 돼 그것만. 그래서 시간을 장장 2시간에 걸쳐서 했다. 2시간에 이틀에 걸쳐서 했다 이틀에. 그래서 지금 이제 너 현재 너가 알고 있는 그 정도만 하면
그래프 책에 나오는 어떤 그래프든 다 그래프 다 그려져 이제. 자, 그럼 책을 살짝 볼까? 자, 내일 또 오는데 저 앞으로 책을 어떻게 들고 다녀야 돼? 책은 항상 수원수도 같이 들고 다니라고 쌤이 몇 번을 이야기했다. 학기 초부터 하면서 이야기했다. 책 잠시 본다. 자, 책에 보면 150번부터 150번, 그다음 151, 그다음 152, 153, 154, 뭐 이런 형태에서 K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말고 150번 같은 거는 이제 숙제 150번. 150번 숙제 동그라미 쳐놔, 표시해놔. 151번 숙제, 151번 숙제. 그 다음에 155번, 156번. 자, 숙제인데, 뭐가 숙제냐면, 그래프를 오늘 그렸던 형태의 그래프 있지? 그 그래프까지 그려오면 돼. 그럼 봐, 이제 이거는 식만 달랑 있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 돼, 먼저? 미분부터 먼저 해야 돼, 그지? 이해되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면 요 그래프부터 확인하고 수업 들어갈 거다. 됐지? 자, 쌤. 수업은,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